꿈꿨거든요. 꿈. 내가 유니폼에 뒤에 별이 세 개 있잖아. 하나가 더 생기면 꿈을 꿨어. 알게 되는 거. 존경만 잘하고 희망이야. 존경이야. 여기는 짜증나. 짜증나. 공개 떼고 왔어요. 미연에 해야 되니까. 리얼 성토. 네. 아니 그럼요. 아 그럼요. 또 고대된다. 이래서 좋은 학교 나야 돼요. 근데 진짜 살 많이 빠졌죠? 진짜 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? 다이어트 심하게 했어. 상대의 그 느낌이 없어요. 푸짐한 느낌이 없어요. 푸짐하지 않아요. 근데 이거 맬 줄 아냐? 아니 할 줄 아는데 그래도 몰라 뽑아야 되니까. 근데 이게 또 보기 좋잖아요. 그리고 고대 선후배끼리 그런. 잘 됐어? 이쁘게? 완벽해. 좋다. 아 좋다. 확실히 이게 급정이 달라지니까 확실히 쫙 올라왔네. 뭐야 이거 세이커스야? 네? 세이커스. 아, 세이커스. 인사 가능해요? 가능하겠어? 디비 주장. 아 디비TV. 아 디비TV. 안녕하십니까 윈디 여러분. 네. LG 세이커스 양성입니다. 안녕하세요 세바라기 여러분. 디비 강성재입니다. 와야지. 가나? 너가 와야지. 디비예요? 사실 야 현재 집이 어딘 줄 알아? 어딘데? 일산 아니야. 일산 아니야. 야 창원생활 할 만해? 괜찮아? 아 너무 좋아요. 좋아. 생각이 진짜 없네. 어? 아니야. 이런 거 어때요? 근데 아 뭔가 좀 2% 부족해. 뒷기둥 디비지지 마 이렇게. 디비지면 안 되니까. 자빠지지 마라 약간. 약간 견디자 이런 느낌이지. 무너지면 안 되니까. 디비지지 마. 디비라는 게 좀 들어가면은 라임이 괜찮은데. 디비기둥 디비지지 마. 파이팅. 질문. 네? SK, KT. 저 이뻐 보여. 본인 팀 제일. 한창 시작을 하기에 대박 미디어데이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몇 년 동안 플레이오프를 못 올라가서 선수들이 공동고를 못했었는데요. 올 시즌은 시즌 때 잘해서 봄에 또 즐겁게 녹음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원주 DB 프로미 강상재입니다. 저희 팀 이번 시즌 키워드는 DB 기둥 DB 디지마인데요. 전환 존경이 좀 무너지지 않고 더 단단해져야 저희 팀이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시즌은 꼭 네, 봄농 갈 수 있도록 저부터 네, 잘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캐시 팀의 선수들이 슈퍼팀이 형성되어 있고 그 와중에 우승을 할 수 있는 SK, 그 다음에 KT 이렇게 우승 후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박인홍 선수를 좀 뽑고 싶은데요. 지난 시즌 부상으로 아쉽게 시절 마무리했었지만 이번 시즌부터 노력을 좀 많이 했고 연습경기에서도 계속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도 고향선호 김승기 감독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. 저희 개막사 선배가 저희 DB인 걸로 알고 있고 저희 DB팀을 꼭 이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만큼 네, 자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. 네. 자신 없고요. 그냥 어떻게 그냥 뭐 잘 끝내볼 생각입니다. 개막전 경기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저 하려고 했는데 참았어요. 주장인데도 너무 또 가벼워 보일까 봐 후배 한번 길을 살려줘야 된다 이거 무조건 나였는데 마이크 들면서 바꿨어 마음을. 내가 너무 기대돼 사실. 저희 팀원들도 다 그래요. 이번 시즌 기량 발전상 받아야 되는데 잘하겠지. 저요? 저는 그거 MVP
정규리그랑 챔프전 통합 MVP 받고 베스트 5까지 꿈꿨거든요. 꿈. 그러니까 유니폼에 뒤에 별이 3개 있잖아요. 하나가 더 생기면 꿈을 꿨어. 100개 되는 거. 존경하잖아요. 아직 공이 안 빠졌더라고. 양말도 아직까지 막 프로스펙트 신고 있는 거. 영현이 형은 아직까지 막 조만한 켈미 신고 있고. 신랑이 안 돼서 존경해요. 영현이 형은 경희대 이공학 버튜 DB의 그 소속감을 더 심어줘야겠어요. 짜증나 짜증나. 꽃바로 얘기가 나오고 그냥 안 돼. 꽃바로 얘기가 나오고 첫 미디어데이라 좀 뭐 긴장되고 떨리긴 한데 실감이 나는 것 같고 이제 불과 이제 뭐 일주일도 안 남은 시간에 포부도 밝히고 기대도 되고 이제 설레기도 하고 한 것 같습니다. 이제 팀이 많은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조금 잘 됐다 안 됐다라는 많이 반복하고 있어요. 그래서 물론 컵대에서도 잘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다듬어서 시즌을 치러야 될 것 같고 완벽하게 시작한다기보다는 시즌을 치르면서 팀이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때마다 항상 응원해 주실 거라 믿고 있고 저희 또한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물론 이제 좋은 성적으로도 보답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같이 웃고 울으면서 봄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손을 맞잡았으면 좋겠습니다. 시즌 다 준비를 잘 했으니까 네, 경기장 오셔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꼭 이번 시즌은 네, 팀원들과 함께 공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최선을 다해. 네, 안녕하세요. 잘하고 있어? 옆에 좀 하나 있어. 흰머리 좀. 너 살이 너무 많이 빠졌어. 조만간 나한테 포스터 안 할 것 같아. 왜 팔뚝이 나보다 약해. 아니 어떻게 너무 많아. 여기 흰머리 좀 찍어줘. 흰머리. 아니 가서 행복한 줄 알았더니 흰머리가 더 났어. 어제 있을 때보다. 행복하지 않은가 봐. 말만 행복하지. 나 너무 행복해. 내가 그리웠어. 나 너무 행복해. 이제 그럼이 파이팅. 디비 프롬이 화이팅!